부품 끝 아래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 스케치는 작업이 다 됐습니다. 가시성 끄겠습니다. 클릭,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제대로 삽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가시성 켜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왼쪽은 좀 스케치를 보고, 오른쪽은 우측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앞쪽은 전체 다 선택을 합니다. 돌출, 셀렉터, 셀렉터, 사이, 새솔리더, 클릭, 클릭합니다. 확인. 3번 가시성 켜겠습니다. 왼쪽 뷰에서 평면도 확인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클릭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형상 투영합니다. 자, 투영이 다 됐죠? 취소합니다. 우선 가시성 임시 끄겠습니다. 셀렉터 중심층 변경합니다. 자, CAD에서 보면 M6입니다. 스케치 마침 구멍 작업합니다. 전체 선택합니다. 솔리더 셀렉트 합니다. 구멍이 이상하게 선택됐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왼쪽 뷰 구멍 드래그해서 취소 구멍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터 셀렉터 합니다. M6입니다. M6 확인합니다. 전체 관통이 많죠? 예. 그리고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본체 이동 select X값 0 Y축 150mm 이동합니다. 확인. 저장하겠습니다. 프론트 왜 이 스케치들은 안 보이죠? 아, 돌아갔군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도 지금 위치를 옮겨야 되네요. 거리 클릭 클릭 82.5mm입니다. 본체 이동 X값 네거티브 82.5mm 확인합니다. 아래로 본체 이동합니다. 확인. 내볼까요?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관통이 아니네요. 반대편에 지금 홀이 있습니다. 예, 아래쪽이네요. 자, 작업 평면 하나. 잠깐만요. 지금 위치가 캐드에서 한번 볼까요? 프론트는 관통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엔터 클릭하면은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 오른쪽에 더 있고요. 근데 평면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홀인지 모르겠네요. 조립도로 가보겠습니다. 홀이 있네요. 홀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락됐네요. 누락된 게 자, 이 부품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부품은 맞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모 10 13.2네요. 탑뷰 보겠습니다. 이 평면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래쪽 평면입니다. 위쪽이 아니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잠시 위에 클릭합니다. 자, 볼까요? 이 평면입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 형상을 투영하겠습니다. 끝점입니다. 두 개 추가됐죠? 오른쪽.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직사각형. 드로잉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명령 취소. 셀렉터 합니다.
중심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끝점 클릭합니다. 취소 셀렉터 중심점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자, 삭제합니다. 평면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값 제로로 입력합니다. 스케치 마침 클릭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멍 작업 선택합니다. 솔리드 선택. 방향 바꿉니다. 거리 10, 13을 입력합니다. 전체 깊이 체크합니다. 10, 13 클릭 확인합니다. 두 개 부품 나중에는 용접물이 되고 하나의 부품의 구성요소가 됩니다만은 지금 두 번째 부품 작업되었습니다. 솔리드 가시성 잠깐만요. 오른쪽에도 탭이 있군요. 예. 자, 동일합니다. 요령은 뭐 클릭해서 스케치를 작성하고 형상을 투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스케치들은 필요 없습니다. 삭제합니다. 전체 드래그 선택해서 중심점으로 바꿉니다. 스케치 마침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구멍입니다. 평면도에 보면은 주석을 놓지 않았네요. 주석 삽입 시에 메카니칼에 보면은 예. 이 도구가 있는데 위로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예 드래그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지시선 줄을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 원하는 위치에 엔터 이렇게 바로 구멍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스캐드, 3D 캐드, SRI-DICAD.com에 제품 문의 이쪽에 글쓰기로 문의를 주시면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터넌스 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영상이라든지 어떤 시제품 제작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카테고리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부분도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